연주자의 카포를 리플의 두 번째 칸에 키신 상태에서 연주를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조금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타박보 첨부했으니까 타박보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면 G코드인데요. 3프렛 2번, 그 다음에 4프렛 3번, 5프렛 4번 치시는 건 4번, 3번, 2번, 3번. 그래서 약간 셔플 느낌으로 쳐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그대로 해서 A마이너 모양을 만들어준 B마이너 코드 나오죠. 역시 치는 건 4번, 3번, 2번, 4번. 그 다음에 3프렛을 발에로 잡으셔야 돼요. G7인데 3프렛을 발에로 잡고 중지로 4프렛 3번 줄 누르신 다음에 4, 3, 2, 1 딴따단딴. 그 다음 멜로디로 3프렛 2번 줄 박자는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청기를 해보면 그 다음 C메이저 2프렛 4번, 그 다음 5번, 3프렛 5번 잡고 치시는 건 베이스 6번과 베이스 5번과 2번 줄 동시에 쳐주세요. 따, 그 다음에 4번 줄,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박자인 2번 줄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 마이너 그대로 검지로 1프렛 4번 줄 눌러주세요. 그래서 3, 베이스 5번이랑 3번 동시에 쳐주시고 따단 따단 주고요. 2프렛 4번, 3번 줄 눌러주시고 딴따단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셋째 마디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 파트에선 G코드 다음 잡고요. 3프렛 6번 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와 2, 3, 4번 줄 동시에 딴. 그 다음에 B마이너 2프렛 5번, 4프렛 4번, 3번, 3프렛 2번, B마이너 C메이저 해봤죠 아까. 그 다음에 똑같이 C마이너에서 약간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신 거죠. 천천히 보시면 G 둘 셋 넷 B 마이너 둘 셋 넷 C 메이저 둘 셋 넷 C 마이너. 끝에 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프리코러스 파트 역시 코드는 동일하고요. 패턴만 베이스 6번, 2, 3, 4번 동시에 쳐주시고 4번 이런 식으로 피아노 주법 비슷하게 셋넷 B마이너 셋넷 C메이저 둘셋넷. 그 다음에 마무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요. 후렴부에서는 그대로 코드 패턴 그대로 G코드로 C 메이저 B, C 마이너 C 마이너 아까 했었던 B 마이너에서 그대로 탁하고 반음 올리셔서 쳐주시면 됩니다. 바운스만
맞춰 주시면서 셔플 리듬으로 코러스 파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곡은 타브를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